이게 질문이 죄 없이 죽는 어린 아이들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나오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 마음속의 동기도 죄 있는 놈은 죽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질문도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온갖 질문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적이야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첫째, 네.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 뭐 이제 4살, 5살 뭐 이렇게 되면 애들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거짓말 하고 심술도 부리고 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죠? 그 어린데. 네. 제가 병아리에게 한 거 기억납니까? 네.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서 그래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질이 되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이 그 일부 쌤이나 들은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적용을 잘 하면 답변이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누가 범죄한 것을 얘기합니까? 네, 아담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맨 첫 사람이에요. 그렇죠? 범죄한 그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에 이르지만, 자, 한 사람이 범죄해서 심판이 내려져서 정죄에 이르렀다. 결국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 뭐가 되었다? 정죄를 받게 됐다. 정죄를 받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왜? 심판의 결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정죄에 이르지만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 후로 그 아담의 자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왜 그래요? 아담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다 먹은 게 죄일까요?
따먹은 게 죄라면 죄가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변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헷가닥 속아가지고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아담이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도 어떻게 따먹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과일을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그 인간이 아담과 그 여자 이브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바뀐 결과로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봐야죠. 박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이 바뀐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그 바뀐 생각, 뜻, 내면적 환경이 본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어떻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코끼리들도, 아, 내가 낳을 새끼들에게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코끼리 새끼들이 상아가 없는 새끼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우리 아기는 이빨이 없이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돼. 이거를 뉴스타트에 뭐라 부른다고요? 근간. 그렇잖아요? 자, 여기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전자파다. 그렇죠? 전자파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나요?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가 아니래도 핸드폰 전자파도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알파파, 진선미를 깨닫고 그렇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이것이 진실이 맞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알파파.
생각이 되고 잡생각이 막 들어서 예. 짜증나고 예.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러면 무슨 파가 된다고? 내 파가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가 생체처 몸을 흐를 때는 뇌파라 그러지 않고 생체 전자파라 그런다. 뇌파는 뇌에서 형성된다. 어떻게 형성된다? 뇌 뭐가 들어온다? 뜻이 들어온다. 뜻. 그래서 이쪽에는 진선미의 뜻 또는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뇌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런데 이 진선미 대신에 거짓, 악한 생각, 더러움이 들어오면 짜증나.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래서 베타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 그러면 유전자는 꺼진다. 이거를 이제 뉴스타트의 근간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진선미는 어디서 온다? 예, 네,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 거짓, 악, 더러움 이런 거,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다? 악한 영적 에너지가 넣어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성령의 영적 에너지. 이거 여기는 악령의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파는 또는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라는 물리적 에너지다. 그러나 이 성령과 악령이 넣어주는 에너지는 무슨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변화될 수도 있고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회복될 수도 치유될 수도 있다.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예, 네,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항상 알파파로 유지하면 그때는 승리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결국은 유전자는 무슨 에너지에 반응한다?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살짝 속아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속임수에 넘어갔어.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이유다? 분리된 이유다. 아시겠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왜? 이쪽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생명을 뭐예요?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알고 있다가, 하나님은 조건적이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주시는 분이네.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라고 하는 순간 생명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런 사람을 무인이라고 부른다? 죄인이라고 부른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죄인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죄인은 이미 유전적으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왜?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아담 이브의 유전자가 변했다. 변하니까 아담 이브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네. 그 변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3일짜리 아기든지 일주일짜리 아기든지 태어났다면 다 그 유전자가 악령에 의하여 변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식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뭐요? 미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건적인 생각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다. 그렇죠.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아기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뭘 나쁜 짓을 했건 말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조건적인 생각을 하도록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뭐, 이상구 박사라고 해서 그런 욕심이 안 났겠나? 이상구 박사도 뭐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거를 갖다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 박사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 우리 다 같은 인간이 아니냐. 그건 인간으로서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정상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정상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는 죽어버리고 없어지라고 만든 게 아니야. 영원히 사랑을 줄 대상으로서 창조하신 거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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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죄 있고 누구는 죄 없고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좀 고만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뭐 통하지는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은 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생각, 아 정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는 입장과 우리가 보는 입장이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 하나님의 길과 너희 인간의 길은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요거를 깨달아야 돼. 자꾸 하나님을 우리와 생각이 같은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도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낸다면 나도 혼낼 수 있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는 분이라면 나도 아빠로서 또는 나도 엄마로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는 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식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자식은 그대로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또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혼내고 지우는 그러지, 응? 지우도 혼낼 거야, 나중에 애기 낳으면? 혼낼 거야! 혼내지 마!
보세요. 엄마한테 얼마나 철저히 잘 배웠나. 그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엄마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이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달라도 달라도 뭐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거야. 다 그래야 감사하죠. 그렇죠. 혼내지 마. 응? 사랑해줘. 지우도 나중에 따따붙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어요. 그 천지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 이상구 박사님.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증거가 나와 있냐?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고 악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뭐예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데 은혜라는 말에는 절대로 자격이 없어. 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에 동산이요. 동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그 하나밖에 없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지식의 나무인데 여기는 지식이 빠졌어요. 이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다음에 좀 띄어놓고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어떤 나무? 모든 나무. 동산 안에 모든 나무. 예외가 있어 없어? 모든 그럼 예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외 있다고 생각해. 자, 동산 안에 있는 무슨 나무? 모든 나무. 영어로 하면 any tree in the garden. 선악과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나무를 어떻게 먹어라?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말은 내가 간섭하겠다는 말입니까? 간섭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하는 대로. 그게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으면 모든 나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본래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면 선악과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말을 안 했어. 동산 모든 나무는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허락한다. 나는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말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에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에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새도 여러 종류를 만들었어. 앵무새도 만들고 참새도 만들고 까마귀도 만들고 여러 동물도 여러 종류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만드신 분이 해야죠. 그렇죠. 만드신 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뭐예요? 자유를 준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9절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건적 하나님이면 자유 줘, 안 줘? 내 말만 들어. 안 들으면 뭐요? 혼날 줄 알아. 자유 있어 없어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없어요. 시킨 말만 다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인간이 어떻게? 생각의 자유가 있어.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돼?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사람이다. 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빅테크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것저것 다, 응? 그 생각의 자유 속에서 나온 위대한 작품들이다. 그 앞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뭐요? 먹여줄 거야. 이런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트럼프 공화당과 이 민주당의 싸움의 내용이에요.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당은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뭐예요? 고용보험에 들어준다. 그래서 직장이 끊었건 어떻게? 언제든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까 말까? 그 왜 일하겠어? 그러면 사회가 가난해질까 안 해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자기들의 장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쪽으로 질 안 갈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게 호주요. 호주, 뉴질랜드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는 트럼프하고 짝꿍이 안 맞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항해서 호주가 맞서주고 있잖아. 나도 호주 갈까, 그럼? 받아주실래요? 뉴질랜드에 사셨대요. 뉴질랜드 사시고, 호주에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도 좀 나누세요. 예, 예, 하시고. 그래서. 뉴질랜드하고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제일 궁합이 맞는 나라가 인도, 호주. 네. 인도도 요새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도 얼마 못 갈 겁니다. 왜? 발전하면 돈 버는 사람들만 결국 돈 벌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젊은층들, 빈곤층이 더 많이 생기고, 빈곤층이 많이 생기면 사회보장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어.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보면 그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하면 귀족,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응? 프랑스 백성들이 어떻게, 이거 아니야. 하고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정은 고문. 그래서 공화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공화국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 그게 칼 마크스주의,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 3분의 1이 어떻게 공산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간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자본주의 쪽으로 가다가 이게 또 뭐예요? 빈곤층이 너무 많아지니까. 미국은 지금 이 빈곤층이 사회주의 쪽으로 빨리 가자. 트럼프는 뭐예요? 그래,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자유가 박탈당한다. 완전한 무슨 사회로 간다? 통제 사회로 갈 것이다. 근데 요즘은 통제 사회로 안 갈 수도 없어요. 코로나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참, 이제 사회주의로 가다 보면 사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 사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때까지 갑니다. 참 슬픈 사실이야. 그 사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 여러분 대충 다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뭐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니까 대다수를 먹여 살리려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로 가면 진짜 사회주의가 잘 되려면 뭐하고 같이 가야 사회주의가 잘 될까요? 무조건적 사랑하고 같이 가야 돼요. 사회주의 사상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나누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또 사실은 그래야 돼. 안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나누자는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있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만 사회주의가 아름답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으면 어떻게 돼갔죠? 이거는 진짜 걱정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예요. 왜? 다 나누자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누는 사람들 자체가 부패했으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요? 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항이 또 생겨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사회주의로 가서 사회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그때는 그래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자체가 무슨 논이니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사회주의는 참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사회주의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라파에 가면 기독사회당이라는 게 있어. 아시겠죠? 꽤 잘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독사회당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런 안목이 보여요. 제가 뭐 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한쪽 이게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좋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붙여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 네가 뭐예요? 이름 다 붙여. 하나님이 금방 아담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름은 창조주가 붙이는 게 옳아. 그렇죠?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탁 해서 첫 딸을 낳았어. 그리고 한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첫 딸 보고 네가 동생 이름 지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재밌는 포인트죠. 그렇죠?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 요거 참 재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담이 어떻게 그 새와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가 보시려고 요 놈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한번 볼까? 이만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간에게 뭐라 그럴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한번 지어봐. 그래서 아담이 다 지었어요. 요거는 뭐라고 지을래? 뭐뭐라고 다 지었어. 그래 놓고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이름 붙인 대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 해줬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철저히 뭐예요? 선택의 자유, 우리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네. 박수가 나올 만하죠.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만 해도 이걸 제가 못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줘. 선택의 자유를 줘야죠.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나하고 동의할래 안 할래? 동의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하나님과 동의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그건 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는 그런 사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나타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 안 멋져? 멋지지.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홀딱 빠졌다 이 말이야. 성경을 보면 아 이제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위에 가서 보면 선악과 나무 얘기를 자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꽃 같죠? 그렇죠? 그래 놓고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자, 이 영어 번역이 멋있어요. 뭐라고? You are free. You are free. Free to 뭐요? Eat. 그 여기 You are free to go. 그럼 뭐요? 너는 석방이야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You are free to eat. 먹을 자유가 있다. 먹어라. From 뭐요?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그렇죠? 그 나무는 모든 나무, 어떤 나무든지 선악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but,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를 마라. 왜 먹지를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네가 먹을 자유는 선택해서 먹을 자유는 있어. 그러나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네 캉 내 캉 어떻게 분리가 돼서 너는 죽어. 그러니 안 먹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냥 읽어버려요?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아시겠죠? 먹기만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모든 생물체들에게 이름을 붙일 자유를 주신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게 좋겠다.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뭐예요? 선택해서 먹을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안 줬다면 어떻겠어요? 여자가 아,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손을 밀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탁 치면서 내 인연!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먹으니까 막지도 않고 그래서 먹으니까 뭐예요? 혼 좀 날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질문을 이걸 해줘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만 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따먹을 자유가 없었다면 아예 선악과를 어떻게 안 만들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줬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그렇죠? 너의 선택이야.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한국에 산다고 합시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지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그랬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삼성전자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나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일을 죽으라고 해야 돼. 응?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모으는 거야. 그런데 막 일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저 아들이 저러다가 병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삼성 들어가면 경쟁이 치열하대네요. 누가 올라가요? 누가 탈락되고? 그런 상황을 아들로부터 듣고 이 아빠의 마음이 걱정이 돼. 야,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그러다가 건강상해.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도 뭐요? 아나 좋은 거는 뭐 많이 모으는 것밖에 없어. 돈 많이 모으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아들 불러놓고 야. 그러니까 뭐 신앙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들 불러놓고 야, 너 삼성전자 그만둬. 그럴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돈만 보고 출세만 바라보고 살아서 될까?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 아빠, 중요한 얘기를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이제 탁 털어놓는데 제가 이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봄이 오는지 갔는지도 모르게 지금 남들은 뭐 여의도에 벚꽃길 간다는데 자기는 그럴 생각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맨날 좀 남는 시간은 뭐예요? 주식 투자한다고 이 그래프만 쳐다보. 그래프만 쳐다보. 그래가지고 또 돈 벌 때는 주식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어떻게? 팍 떨어진 그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아빠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임을 하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 온 세상을 배낭여행을 좀 떠나고 싶습니다. 보통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할게? 내 이놈! 미쳤어? 그 좋은 직장을?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야! 우리 아들, 역시 내 아들이야. 그래, 인생을 좀 더 넓게 봐야 돼. 출세, 돈, 이것만 하면 결국 불행해. 응? 그래서, 야!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한다. 내가 말이야, 너 여행비로 1,000만 원 줄게. 그 이 녀석이 한 2년 내지 3년을 여행하고 돌아오겠대.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지금 이 세상에 222개국인가 있대요. 온 세상에 222개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네가 선택해서 방문하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근데 아빠 하나 부탁할 말이 있어.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그거는 It's up to you, 그래, 미국 사람들. 너한테 달렸어, 그래. 너한테 달린 부분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거 오케이, 인정해. It's up to you. 그러나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어. 왜? 북한 갔다가 재수 없으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북한만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악과 아나운은 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나는, 아담아, 나는 너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러나, 선악과 아나운. 요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네가 북한 간다면 나는 허락하지 않겠어. 이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북한을 정 가게 되면 어떻게? 그거는 너한테 달렸어. 이런 아버지라. 그래서 북한에 가서 네가 체포가 돼서 사형을 받는다면 이 아빠가 너 대신 죽어줄 용의도 있을 만큼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 나한테 어떻게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만약 너한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뭐요? 모든 책임을 질 거야. 네가 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어도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너 대신 뭐야?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해 죽어주고 나는 너를 구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아담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독재자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 독재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권위주의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사랑. 응? 응. 우린 자꾸 하나님 그럼 뭐요? 너, 너, 네 이름이 지우야? 너 좀 까불게 생겼구나. 지금부터 까불면 뭐요? 할아버지가 혼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상 주지. 하나님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섬길 필요가 없고 누가?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 섬겨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깊이 배우면 이 하나님한테 애가닥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완전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본 일이 없던 그런 권위주의잖아요. 권위는 뭐예요? 권위적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 하는 하나님이 돼요? 갑질 하나님. 웃긴 왜 웃어? 응? 왜 희죽거려? 할아버지 앞에서. 너는 보니 좀 까불게 생겼네? 길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를 키워 보면 이 자유를 주면서 키운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혼내주면 아주 쉬워. 그렇죠? 혼내주고 키우면 아주 쉽죠. 그런데 그 아이의 뭐예요? 창조성이라든가. 행복, 유전자는 자꾸 끄면 끄기만 끄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최고다. 이 말이야. 최고고, 가장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방법이 오라 라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우리 딸처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을 자꾸 혼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암제로 자꾸 혼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잘 경험해봤잖아. 혼내주니까 어떻게? 암이 자꾸 커져! 그리고 어떻게 암이 자꾸 독해져.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 이제 나는 너희들 혼내주지 않을게. 항암치료 안 할게. 나는 이제 너하고 뭐요?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자연에 가서 진성 및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물 마시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암을 죽여줘 버렸어.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다 못 끝났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에 나온 대로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보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다. 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명령하는 거지. 예. 무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자,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아시겠죠? 네.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명령에만 복종하고 항상 언제 하나님이 혼낼까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기 싫어도 하는 척해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못해도 잘하는 척 위선을 부려야 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점점 더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